안녕하세요,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본에서 사왔던 거 마트, 세리아, 돈키호테, 편의점 거의 한 30만원치? 그냥 다 있어요, 모든 게. 한 35만원치 정도 털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하나하나 까고 먹어보고 리뷰도 해보고 할 건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 이거 지금 보여드려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편의점을 그냥 가져온 거야. 거의 로손 하나를 가져온 거 같아요. 이 젤리 종류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여기서 이제 베스트랑 워스트를 그려보자. 그래, 모자라가지고 여기도 두 개 올라가 있고, 안 꺼낸 것도 저기 아이스박스에 가방에 들어있고 바닥에도 있어요. 진짜 돈 많이 썼다, 그죠? 렛츠고. 자, 일단 나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 이 킨조 젤리. 아, 그것도 재윤이가 오자마자 먹으려 했던 거. 오, 진짜 참은 음식입니다, 킨조 젤리. 자, 강산이 먹어봐. 우선 껍질채 먹는 젤리. 껍질채. 이 껍질채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야, 근데 니 좀 뭘 안 해?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솔직히 니 이거 바로 먹을 줄 알았거든.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무슨 껍질? 여기 껍질이 있어. 이 채로 먹는다고? 이 채로 그냥 먹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맛이. 패스. 워스트는 이미 정해진 거 같아. 이건 젤리가 아니라 약간 젤리 느낌. 그 뭔지 알겠지? 옛날 완전, 젤리. 자, 뭐로 입을 헹궈볼까? 크런키껌. 얘는 난 걔는 안 먹고 싶어. 크런키껌입니다, 크런키껌. 어떻게 이거를 껌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오! 며칠 귀여워. 이거 봐요. 진짜 크런키 직감이야. 맛있진 않아요. 근데 엄청 신기한 식감이야. 사먹진 않겠지만 한번 맛볼 만하다. 껌 사이사이가 엄청 바삭바삭해서 엄청 신기한 식감이야. 그 다음 이거 또 재현이가 돈키호테에서 산 것 같은데 말차 과자. 맛있게 생겼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말차를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말차에 빠져버렸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과자. 나눠 먹자, 우리 반씩? 이거 어디서 샀어? 돈키호테. 이거 맛있어요. 식감이 완전 맛있어요. 야, 겁나 찐해. 말차. 나 내 거 먹어. 같이 우리의 거지, 이제. 재밌는 거. 고양이 츄를 짜주는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여튼 그런 기구. 그냥 손으로 이렇게 츄를 여기 끼우고 이거를 지키를 쫙 누르면 여기 끝에 그릇 모양의 츄르가 쏙 나옵니다. 그럼 둘레가 이거 핥아 먹으면 돼요. 손으로 짜주면 되지 마. 이거는 세리아에서 1,000원에 샀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이랬는데 제니가 못 사게 해서 또 쫄라가지고 산 신박템입니다. 약간 모양이 조금 아니, 그리고 진짜 맛있었던 거 이거 보신 분들 잘 없을 텐데 마트 편의점에 안 팔고 마트에 팔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 맛을 샀어요. 칼피스 원액. 그래, 칼피스. 파인애플 맛을 샀는데 이게 물에 타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이 맛별로 그냥 다 사왔어요. 종류별로 샀습니다. 근데 파인애플 이거는 지금 세 개는 안 먹어봤는데 파인애플 맛은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그냥 탄산수에 타먹으면은 딱 그 칼피스 만들어지는 원액입니다. 물에 타먹는 거. 이거 채로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채로 먹는 건 줄 알고 샀다가 마셨거든요. 너무 달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또 재은이가 진짜 유명하다고 한 팩. 근데 내가 이거 집에서 써봤거든? 근데 이거 안에 열 팩이 들어있어. 괜찮더라. 그래? 응. 그 다음 코라 젤. 저는 약간 일본 가면 이런 콜라 맛이 좋아요. 이거 맛있는 거야. 진짜? 이거 이렇게 퐁신퐁신한 느낌? 이거 야, 이런 거 좋아.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완전 상큼한 콜라. 야, 이거 완전 내차해. 이거 이제 얘네들 친구인가 봐, 이렇게. 이거 또 딴 것도 사왔더라고. 야, 완전 잘 사는데? 이거 완전, 존맛, 존맛. 이거는 일단 잠깐만, 베스트 목록에 넣어야 돼. 어디 넣어놔야 돼. 이 주머니에 넣어놔. 이거는 사이다 맛, 뭐 칼피스 맛 이런 거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콜라 맛, 이게 칼피스 맛. 이렇게 퐁신퐁신한
마시멜로. 마시멜로 맛이 전혀 안 납니다. 향도 안 나고. 마시멜로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 그냥 완전 상큼한 젤리 맛. 와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무조건 쟁여. 그래야겠다. 무조건 쟁여 보이면 이제. 그리고 이거는 마트에서 산 거. 이거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고기를 넣고 살짝 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완성돼. 아니 그냥 뭐 먹다 남은 소스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 고기를 넣고 전자레인지 대면 끝이라고 했는데. 나는 있잖아 이거를 먹었는데 난 안에 고기도 같이 들어간 줄 알았거든. 그냥 고기 소스입니다. 소스. 여기에 자르면은 소스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생고기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스팀으로 쪄집니다 고기가.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건데 진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마트에서 산 거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먹어보자. 우리 엽서에 배운 거. 어 불닭과자. 불닭과자 난 진짜 한국 마트에서 이거 본 적이 없거든. 응 나도. 이게 불닭과자가 있어? 약간 포테토칩 스윙칩처럼 생겼는데. 야 한국에 왜 안 파? 야 진짜 매워요. 야 맛있다. 아니 이거 왜 한국에 왜 안 팔아? 졸라 맛있다. 이 정도면 베스트 공룡에 들어갈 만한. 또 어디 등겨놔. 그리고 이거 까보자. 이거 강산이가 산 오렌지 콩조림. 오오오 튀기지 마세요 저한테. 아 이렇게 감귤처럼 되어있구나. 귤 통조림인가 보다. 약간 난 엄청 느낌? 큰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나도, 줄 알았다. 나도 나도 백도처럼. 우리나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불러왔더라? 아, 달긴 단데 그냥 우리나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라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귤 통조림인데 굳이 살 필요는 굳이 먹을 이유는 없는. 여튼 이것도 마트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산 명란 마요네즈. 이것도 유명한 거 아니야? 식빵에도 뿌려 먹고 뭐에도 뿌려 먹고 하는 건데 일단 제가 한 입 손가락에 살짝 짜서 먹어볼게요. 저희 마요네즈를 좋아해가지고 일본 마요네즈를 종류별로 사왔어요. 이렇게 짜? 맛있어? 단짠은 아니고 마요네즈인데 명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비려요. 네. 어, 막 추천 안 하죠. 첫맛은 어? 괜찮네 했는데 뭔가 짠? 가면 갈수록 비린 맛이 살짝. 내가 안주에 찍어 먹고 이런 거 먹어봐. 먹어볼래? 아니. 그리고 이거 뭔가, 뭔가 매워 보이네. 원칩 챌린지처럼 생겼지 않아요? 먹어보자 지금. 어, 뭔가 근데 스테이크 맛인가 봐. 매운 스테이크 맛이지 않을까. 왜요? 진짜 고기만 나. 아니 이거 맥주랑 마시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 하나도 안 매워요. 짭짤하네. 어 그냥 짭짤한 거 진짜 하나도 안 매워. 매운 거 없는데? 어 없어. 그리고 이렇게 과일 젤리가 종류별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다 사왔습니다. 포도 얘도 포도야 강성. 니 포도 좋아하는구나. 오렌지 포도 마이구미 모양. 야 이거는 진짜 포도 알처럼 이렇게 촉촉한데? 뭔가 알이 뭔가 젖어있냐? 어 촉촉해. 그 코코파만의 젤리 먹는 기분이에요. 약간 물렁물렁한 젤리? 아 그 또 이것도 안 먹어볼 수 없다. 이건 봐봐요. 자몽이랑 망고 에이드 맛. 신기하지? 새콤한 구근감에 어 뭔가 설탕 같은 게 발려있어요 끝에. 우와 개우마이. 망고 향이 생망고 먹는 기분. 이거 베스트 목록입니다. 야 저거 맛있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거 혹시 초코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하나에 백 몇십 원? 300원? 정도는 불량식품 느낌인데 가끔 편의점에 팔거든요. 맛있나. 이거 딸기맛도 있고 초코맛도 우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맛이 더 맛있었어요. 왜 저게 한 개도 안 부서지고 잘 먹냐. 안에 이렇게 초코가 가득 차있습니다. 딱 예상 가는 맛. 근데 진짜 맛있어요. 뭔가 그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근데 그 짠맛이 초코맛이 아니야. 맛있다. 그리고 안 먹어봐도 베스트 메뉴.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일본 갈 때마다 사던 건데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보이면은 이거 한 10개씩 쟁여오세요. 어, 이거 제가 현지인 일본 언니들이 막 쟁이려고 하길래 그거 보고 맞아. 따라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맛은 약간 콘초 맛인데 엄청 더 바삭바삭한 느낌? 짜잔. 지금 마이크 옆에 저렇게 대고 먹고 있거든요. 귀엽다 귀엽다. 여기 저희가 컵라면도 많이 사왔거든요. 스파게티 종류. 이건 명란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컵누들 커리, 마파두부. 아마 이게 마파두부지 않을까? 뭐 먹을래? 커리 먹을까? 이거 적당하게. 이거 재현이가 사오라고 시켰던 거죠. 제가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끓이면서 찾아보니까 이 커리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치즈 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성? 뭐 특성 뭐 시갱인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야 근데 냄새 지게 진짜 엄청난 카레 냄새. 내가 볼 때 이게 고기인가 봐. 고기가 들어가서 특성 이런 건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 컵라면이 원래?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응. 카레 맛이야? 아니 맛있단게. 알았어. 와 짜! 짜? 어 엄청 짠데. 진짜? 야 나 완전 지금 아디다스 저지에 컵라면 먹고 있으니까 너무 백수 같지 않아? 아니 요즘 핫한거야 아디다스 저지. 아니 근데 왜 내가 입으니까 백수 같냐 이렇게? 이랑 같이 먹고 조심히 좀 살짝인 것 같은데. 잠깐만 저희 식사 좀. 와 이 와 이거 무조건 밥 말아 드세요. 와 진짜 맛있다. 자 다음 음식입니다. 자 저 끓여 봅시다. 이건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오뎅탕 편의점에 파는 오뎅탕 밀키트입니다. 그 편의점에 그 뭐야 오뎅 팔잖아요. 어 곤약이랑 무나 곤약이랑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밀키트로 낸 건가 봐요 편의점에서. 야 진짜 바로 사왔습니다. 이걸 안 살 수가 있어? 야 이렇게 계란이 있어? 오 우와 오. 아! 아 미안 이럴 줄 알았다. 무 곤약 실곤약.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어, 와, 저 실곤약도 이거. 맛있잖아. 그리고 이거 끓이면서 리뷰하자면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맛있다고 한 딸기 우유. 심지어 이 안에 딸기가 콕콕콕콕 들어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딸기 우유 좋아하시면 한 번만 드셔보세요. 완전 고급 딸기라떼 느낌. 어 완전 딸기라떼 그 자체. 이 카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보이면 꼭 사세요. 저희 집 지금 일본 편의점이에요. 오픈하면 지금 팔 물건들 진짜 많거든요. 와 이건 진짜 일본 그 자체다 그죠? 먹어본다. 똑같은 맛이려나?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챙겨줄 텐데. 잘 안 팔더라. 내가 이거 편의점 세 군데 돌고 겨우 하나 찾은 거야. 진짜? 잘 안 보이던데? 그러네. 야. 그냥 뜨거운 그거. 그냥 뜨거운 편의점 오뎅. 이거 무조건 땡이야. 나 이렇게까지 솔직히 똑같을 줄 몰랐거든. 그냥 재료만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맛이 아예 똑같은 거리네. 근데 뭔가 맛은 똑같거든. 응. 근데 한국에서 먹으니까 기분 달라? 어. 똑같은 맛이긴 한데 뭔가 다른 느낌? 그 일본 숙소에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저희 뭐 통조림류도 꽤 많이 샀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까가지고 또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쟤는 난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야 아니 어디 갈 준비하노? 앉아야지. 들어가지 앉아, 못해 어디 갈 준비하노? 그럼 쟤는 다음 영상에서 너무 금방머리 아니야? 지금 지 배부르다가 아까 방방기 뚝딱한 거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먹은 것 중 오늘 베스트 메뉴입니다. 베스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저의 개인적인 베스트 메뉴는 좀 빼고 만장일치로 베스트였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장일치 베스트. 이게 저의 개인적인 베스트. 얘네는 진짜 여러분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그냥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워스트. 진짜 최악.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오케이 메인노 이거 제니가 구하기 어려운 젤리라 했었는데 저는, 저희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분명히 유행이었는데 아니 맛있는 소리인데 그리고 얘도 얘는 진짜 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껌인지 초콜릿인지 심지어 초콜릿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절대 절대 눈에 보여도 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아 이거 뭔가 잘못됐어 지금.